자 우리 기주님이다른건 아니고 나 욕하는 컨셉 아니에요 어, 그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막 행위 같은 사람들 좀 이기적인 자들 전 보러 왔으면 좀 점집에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예의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 엄마는 그래 보이지는 않은데 음. 자 우리 기주님이 일단은 마음의 고심이 너무나도 많아 제일 중요한 건 마흔 아홉 네. 음 마흔여덟을 지나면서. 어? 한 2, 3년, 3, 4년 전요. 내가 행동은 안 했었어도, 행동으로 움직이진 않았어도, 네네. 내 마음속에 우울증, 응. 그리고 44살, 언제 한뭐 원래부터 있었어요. 무당이 되진 않아도 되는데, 신의 가물이 조금 있어. 응. 예감, 직감. 그걸 다 내가 누르고 예민하지 않으려고 살아오려고 했었고, 집안도 뭐 그렇게 많이 화목한 건 아닌데, 그냥 괜찮아. 따지고 보면. 그 왜? 응. 다 삶이 그러니까. 응. 근데, 우리 엄마가 그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생각하고 오시다 보니, 내 우울함이, 외로움이. 원래 우리 엄마가 바람이 나야 돼요. 응? 사람들이 바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응. 몸을 섞어 바람이요. 하다보면 이혼을 하고 남의 가정도 포기하고, 이 분류 내 바람. 근데 분류는 아니야. 응. 바람과 분류는 정확히 틀려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미, 우리 엄마가 바람이 나야 되고, 그게, 한 남자를 만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욕기욕기욕기 마음이. 음. 그죠? 그리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직 이혼 안 했어요? 네. 이혼하고 누구 다른 남자를 만나서 팔자 고칠 거 아니잖아. 네. 그죠? 그런 생각도 없고. 네. 그렇다고 재미로, 응? 그건, 애인도 아닌 것이. 하고 지인이라고 하기에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볼 쪽에, 네. 하기에는 좀 까리한데,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순수하게 설레고 그 심장이 움직여서 이게 뭔가, 혹시 그 사람과 나의 인연줄이 전 세계도 있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저 멀리에서 여기까지 찾아들었구나. 네. 그제 네. 저지를 것도 아니요 내가 가정을 포기하고 미쳤다고 뭐 눈에 씌어갖고 어느 남자가 좋아갖고 헬벨레 해갖고 갈 것도 아니오. 네. 어? 네. 근데 혼날 가고는 하고 왔어요. 네. 근데 미친 짓안 했으니까 들어온 내게 내가 <laughs> 어? 아직 미친 짓까지는 안한것 같아. 네. 자내 마음의 직성이 내 운세가 누구를 만나서 나도 모르게 눈꺼풀에 뭐가 씨라는 운세다. 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맞고 네. 인연이라는 건 내가 바람을 피고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질 못한다. 당한다. 음. 당한다라는 건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디 투자를 하고 뭘 했어도 우리 엄마가 사기를 당하던 내 마음이 근데 사기를 당하고 뭔고소해도할수 있는데 이건 할 수가 없는 내 마음 가슴 아리 음. 그거를 겪으려고 우리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음. 응? 자 고마워요 무당들만 웬만하면은 귀에 귀 기울이지를 않는데 음. 우리 엄마가 그냥 나 혼자 잘하고 내가 죄안 짓고 내가 살면 되지 세상사 다, 다 이렇고 우여곡절 있고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다 알아. 다 아는 건, 내 스스로가 기도자라요. 그치? 근데, 눈물, 눈에, 눈물도, 아무리 행복했다 그래도, 탓을 안 하고, 한탄을 안 했기 때문에, 눈에 눈물도 내가 안 흘리고 살았는데, 왜 이제 는 눈물을 흘리고 살려고아니 너. 응? 어? 왜내 발자대로 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니? 그냥, 고민할 것도 없어. 2년 줄 아니야. 엄마가 넘어갈 거예요. 저 그런 건 아니 알아, 알아. 예. 근데 재미삼아 심심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예. 뭔가 신경이 쓰이고, 음. 뭔가 마음이 희하게 쓰이고, 마음이 뭐 희하게 불쌍해 보이는 것 같고, 마음이 희하게 연민인지 이게 정인지 사랑인지 예를 들어서 나도 내 마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아니 혼자 짝사랑을 하고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보세요. <laughs> 그런 거예요. 어? 내이 한마디 냐 점치 들어가기도 겁, 아니, 겁이나 죽겠고, 안 믿고, 나발이고, 다 좋다. 내 이래야지 말을, 조, 내가 말을 우아지게 할게. 만날 자신은 없고. 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할건 없고. 메신저로 사랑에 빠진 이 중독의 여자를 어떻게 되니, 그것도 한 <laughs> 명이 아니라 두 명이고, 좀 있으면 세 명, 네명 아주 그냥, 오다리, 육다리, 문어다리 다 나오겠어, 이 아줌마야. 근데. 푸샤에서도 내 얼굴을 우, 올릴 수 있을까? 그죠. 그걸 왜 멈추고 자신이 없고 그러냐면 엄마도 우리 언니도 혹시 내가 빠져들면 어떡하나? 음. 혹시 이렇게라도 내가 이게 뭐 어떤 여자다 보니까 이 외로움을 이렇게 그래도 좀 우, 우, 웃을 수 있는데 이게 음. 없어지면 어떡하나? 요래저래 쌍방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씨알기 없는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구나. 음. 우울함, 외로움, 좋아. 나 우울하지 않는데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조금 뭔가 빈자리 헛돋함을 채우려고. 그게 꼭 저질러서가 아니라. 이 바람, 저 바람, 바람에는, 이 바람, 저 바람, 바람에는 제목이 많고 이유도 있고, 사건도 많은데, 저는 설레이는 짝사랑의 바람, 얼굴은 비출 수가 없는 바람이야. 혼자 뒤에서 숨어서, 이거. 그거 갖고 내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다. 이미 저질르질 않아서. 음. 저질르지 않아서, 어쨌든, 미안하지만 고맙네. 음. <laughs> 저질러서 갈 것도 아니고 상처받는다. 내 상대가 되지도 못하고. 음. 내가 신명이 있고, 나도 신줄이 있고, 그건 무당이 꼭안 돼도 신줄 신명이 아니야. 조상이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여기 팔자들 사주도를 바라보니 갔다가 들이댈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도 신줄이랑도 다 연결이 될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건데, 음. 1원짜리, 10원짜리 하나, 돈 하나 엮이지 마라. 마음으로? 아, 제가 마음이 그냥 위로 괜찮아요. 그건 언니가 괜찮은 것 뿐인 거지. 그걸 위해서 엮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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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난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음. 아픈 지금의 기쁜 설레임보다는 순수함보단, <laughs> 쓰리고 아프고 이골이 나고, 나라는 자가 왜 이렇지 우울함을 더 풀렀어, 풀라다가. 음. 연인이었냐고요? 전생에 스쳐지는 인연이었냐고요? 내가, 남 바라면 전생의 인연의 남자예요, 완전. 아니야. 어쩌다 보니, 어떡하다 보니, 우리 엄마가 발벗고 나서서 무슨 남자를 찾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언니가.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우리 엄마가 잡았구나. 바람은 불게 내비려돌라물 흐름에 물골은 막지 마라. 흘러가게 내비로 돌아. 그래봤자 고인다. 고이는 건 후회도 없어요, 저는. 그냥 그사람이서 사람은 욕심이 나게 돼 있는 거야. 음. 자, 처음부터 이럴 거라 생각했어? 그죠? 바람 나기 일부 직전에 아줌마가 내 앞에 왔어요. 이 바람은 엄마한테 상대가 안 되는 바람이니? 네. 멈추세요. 알겠 그래 본연의 생활로 돌아가세요. 그럼 그래 본연의 생활에 행복하세요. 그건 뭐 문자짓거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짓거리 한다고 뭐 내가 우울증이 풀리고 다 행복해지고 나중에 골 골골골 돼갖고. 그죠? 자신도 없는 이 사랑을. 만날 수도 없고 님 그리워하는 이 사랑을. 그죠? 이 무당도 네가 바람이 나니 안 나니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에서 바람이 나 버렸어요. 그죠? 그냥 우리 그 노래 있죠. 노래방 가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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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laughs> 바람 물고 끝내요. 더웁시다. 아시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그죠? 건강하냐고 건강합니다. 게, 집안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혼에 발자 안 갈라고 여태까지 붙들고 온 엄마 삶에, 박수를 보내고 엄마 삶에, 고생했다 내가 말해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흠집내지 마라. 내가 어떻게 버티고 여기까지 온 세월인데. 하다 못해 뭐 우리 쪽으로 따질 때 3대, 9수, 4, 사운다 지내고 그 고력, 애 나면서 애 고통에 애 키우면서 뒷바라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신경 쓸거에 있으면 본인한테 투자하면서 더 자식, 옆에 있는 부근, 한테 신경 써라. 그 이유가, 그래도 그리워라 슬퍼라 하는, 뒤를 바라보니, 부모 중에 누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언니를 보면서 참 괜찮은 내 딸인데, 참 어질고 가슴도 정도 많고, 열심히 산내 딸인데, 이 무당님아, 들어보소. 내 딸이 씨알때기 없는 걸로 가고 애군을 모르라고 하니, 미안하지만 내딸 정신 차리게 모진 소리 한마디 해주소 이름을 부르고 들어오고, 아가하고 들어오고, 예예하고 들어오고, 누구 엄마하고 다 들어와요. 더 많은 정을 조지 못해서 미안한 거, 그러다 보니 제도 애정이 조금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외롭다 보니 있다고 하더라도 너도 내가 그리고 나도 네가 그립구나 그러니 조금만 마음 잡고 살아 봐라. 지금의 행복을 애군으로 몰아보지 말고 지금의 직성 바람, 신의 감을 초상의 바람을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래도 마음 잡아주러 돌아서지 못해 왜. 귀가 만지면 본인네들이. 난리가 나고 미치광이가 되고 손재가 있고 그렇죠. 아니 마음 잡고 살게. 이 무당님만. 내 자손한테 얘기 좀 해줘서. 따님이라 얘기하는 건뭐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빠가. 얘기할 수것 같아요. <laughs> 귀하 귀한 딸이었고 마지막에 많은 종을 주지 못했고. 많은 걸 주지 못했고, 근데 이 애군을 내가 이러고 죽고 나서 이러고 바라보니, 뒤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얘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이해 갔어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네. 그러니 이 약속은 지켜라. 네. 꿋꿋하게 지켜라. 네. 그런 딸이었잖아. 그렇게 바르게 오르게 조용조용 살게 해서 미안은 하지만, 이제 와서 끼부풀이할 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했어요.